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전도서 2장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없이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적 쾌락에 몸을 맡깁니다. 거기에 혹 삶의 즐거움이 있고 인생에 낙이 있는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더 커질 뿐이죠. 또한 솔로몬은 지혜를 향하는 삶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즐겨보자 하고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이성을 따라 살고 몸은 감정을 따라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니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었다고 한숨 짓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인생의 만족을 얻어보고자 해서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하고 자신이 하는 농사도 크게 확장해보고 남녀 노비를 사서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여 더 많은 종들을 거느려보기도 하고 소와 양 떼를 이전보다 더 많이 목축을 해보기도 하고 보석과 명품 구입에 빠져보기도 하고 심지어 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살아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인생사 헛됨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도 언뜻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고백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느끼고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